네, 안녕하세요. 버벌트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국내 저자분이 쓴, 책 좋은 거두 권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모두 다, 같은 저자분이, 집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책 소개할 것은 웹 모이킹 공부를 할때 여러분들이 참고했으면 좋은 책두 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웹패킹 서버 침투 기법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SQL 인젝션 공격 자동화 기법이라는 요두 권의 책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시큐어 랩 회사에서 윤수 대표님이 집필을 하신 책입니다. 사실 요거는 좀 윤수 대표님하고 이제 제가 몇 번을 이제 뵙고요. 그 다음에 윤수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사업을 비슷한 시기에 했었어요. 그래서 요것을 윤수 대표님이 이전에 사업하기 전에 할 때부터 이런 책들을 기획하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벌써 그게 한 3년 전, 4년 전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저한테도 이제 선물로 이제 한권 정도 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할때 참고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은 정말 정성을 다하셨어요. 이 책이 어느 책이냐면요. 직접 대표님이 편집까지 다 하신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낼때 저는 이제 집필만 하고 이제 편집은 이제 출판사에서 맡기거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한테 이렇게 맡겨가지고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되는 건데 요거는 유현수 대표님이 직접 이제 정말로 한땀한땀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책이 나왔을 때도 어떻게 그걸 다 편집까지 다 하셨나요?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정성이 들어간 책이었었고요. 정말로 유수 대표님의 그 꼼꼼함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추천 이유입니다. 그 꼼꼼함이 들어가 있는, 들어가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정말로 초급부터 고급 기술까지,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냥 고급 기술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있을까?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다른 것들하고 연결하면, 이게 웹패킹이라는 거 하나의 주제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모이킹에서 뭔가 시스템 해킹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주제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듯이 왼쪽에 있는 것은 서버 침투 기법이에요. 요 책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SQL 인젝션 공격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온 책인데, 이 왼쪽에 있는 서버 침투 같은 경우는 파일 업로드 취약점에 관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SQL 인젝션 공격과 그다음에 파이썬 자동화 공격까지 이해를 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 하나를 가지고 했을 때 정말로 더 이상 다룰 게 있을까라고 할 정도에까지 그 생각을 저는 이제 고급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요거는 이제 실무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정보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셔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할수 있는 환경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게 실습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막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하나의 이제 통합된 그런 환경에서 이 책을 보고 따라할 수 있냐라는 것이 상당히 기술책을 쓰는 좋은 것이거든요. 그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어야 돼요. 모아져 있어야 하는 건데 요 실습 환경들을 구성하는 것을 이제 소스 코드에서 어떻게 구성하는지까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냥 소스 코드 받아가지고 해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스 코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공격을 진행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이전에 지금 보안책이잖아요. 해킹 보안책이기 때문에 이런 해킹, A라는 해킹을 공격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또 소스 코드 레벨,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웹 솔루션이나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이 있을 건데 부가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QL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MS SQL, Oracle, MySQL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공격 기법들을 다 각각 환경마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환경 구축하는 방법들이 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죠. 처음부터 이제 오라클하고 MySQL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에서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책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책을 가지고 어떤 웹 서버 같은 경우나 MySQL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거나 아니면은 SQL 인젝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SQL 쿼리문들을 이제 하나씩 다 이해를 해야 하는데 정말 요 책은 공격에 필요한 쿼리문들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쿼리문들을 이해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또 다른 책들을 기본 SQL 쿼리문 기본 책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에서 이제 뒤에 공격을 진행하는 거를 이 앞에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더라도 앞에 설명하는 것들을 보고 충분히 할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될 겁니다. 물론 계속 실습을 해 나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수 있을 거예요.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요. 사실 저도 놓쳤던 부분들, 저도 많은 이제 교육도 하고 또 나름대로 많이 공부들을 했고 실무를 했다고 하지만은 읽다 보면은 되게 어려운 파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대표님이 해킹 대회도 많이 나가셨어요. 수상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경험했던 사례들이 요 안에 요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고급 기술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네, 이해하기 어렵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점점 갈수록 있을 거예요. 특히 SQL 인젝션 뒤에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 이용해가지고 해킹을 합니다. 도구를 만드는 거죠. 해킹 도구를 만들고요. SQL 인젝터로 유명한 것들은 이제 SQL 맵이라는 도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요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SQL 맵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저도 얼핏 이렇게 했는데 대표님이 거기서 나온 결과, 그게 그것만으로도 나오지 않는 결과들이 있어서 실무에서 그 경험을 가지고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공격 도구를 한번 제작을 해봤다. 이런 사례들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추천을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 한 주제를 가지고 이게 우리가 웹패킹이라는 것은 한 주제가 아니고요. 이게 큰 주제죠. 웹패킹이라는 건큰 주제고 그 안에 이제 SQL 인젝션, 파일 업로드 취약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의해킹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기법들을 가지고 저희가 모의해킹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건데 요 책은 말 그대로 파일 업로드 취약점, 그다음에 SQL 인젝션 각각의 그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요거를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했을 때한달 이상 정도 우리가 책 보통 한권 정도의 책한달 정도 이제 걸리잖아요. 물론 이제 더 빨리 볼 수는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으면요. 근데 이제 한달 정도 공부들을 실습을 하면서 꼼꼼하게 공부한다면은 조금은 지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주제를 여러분들이 웹 모의해킹 공부를 할 때는요. 여러 주제들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3, 4가지 정도 주제들을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면서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더더 고급 기술을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 책을 펼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 특히 SQL 인젝션 쪽에서는 이 볼륨 웹, 취약한 웹이 되어 있는 모아진 웹을 가지고 뒤에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전에도 영상으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요 테스트 페이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웹패킹을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자신을 평가를 하고 싶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PHP 환경, ASP 환경, 그 다음에 .NET 환경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충분히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테스트했던 사례들이 요 책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말 그대로 웹 모의해킹의 여러 가지 이제 취약점 항목들이 있지만은 당연히 요 책에서는 거기에서 하나의 주제 SQL 인젝션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또 여기 버프 스위터에서 만든 교육 사이트이죠. 네, 요 사이트죠. 그래서 버프 스위터에서 웹 시큐리티 아카데미라고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면은 요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SQL 인젝션이나 그 다음에 파일업,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요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이 웹시큐리티 아카데미는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퍼 스위터, 제가 제공했던 버퍼 스위터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웹 OA킹을 여러분들이 입문 과정을 공부를 하셨다면은, 요 서비스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오늘 소개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